오, 외관이. 야. 외관이 심상치가 않은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빨간 벽돌로만 지어져 있네요, 이 집이. 제 애기 엄마가 어렸을 때 그 살던 집이 빨간 벽돌 집이었어요. 이 빨간 벽돌이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그 고스럽고 해서 이렇게 외장재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쁘게 폈어요, 되게. 물바지를 안 입었죠. 이렇게 보드름이 열리는 것도 좀 운치가 있고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네요. 요즘에 고드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 고드름 보기 쉽지 않은데. 아니, 제가 여기 부잣집이라고 알고 왔거든요? 숨겨진 부가 있습니다. 이 집이 두 편이에요. 이쪽 넘어가면 앞마당이 또 있습니다. 이야, 짧은 짝뿐만 아니라 우와. 아, 계집이 형 폭발하지 않고 이어. 여기 들어오자마자 바로 통창이 있네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막혀있는 벽이나 문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좀 그런 답답함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현관문 바로 앞에 마당이 보일 수 있게 좀 큰 통창으로 훨씬 개방감 있네요. 했었어요. 세 명 다 그 어머니 아버지 애들이에요? 네, 저희가 그래서 딸 부잣집이에요. 사모치 2년만 한 번씩 나오죠? 네, 저희가 주택을 오기 전에 아파트에 생활했었어요.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가장 힘든 게 아이들한테 뛰지 말라고 하는 거였어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정상인데 맞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정말. 뛰지 말라고 하는 저희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스트레스지만 어른들도 많이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내가 직접 지은 집이다 보니 이 집에 대한 애착이 좀 많이 가게 되었어요. 매일 왔어야 했어요. 출근을 여기로 했죠. 설계까지 직접 하셨어요. 어우, 카페 같아, 집이. 창이 많으니까 채광이 잘 되네요. 이쪽은 이제 서양 방향이에요. 이제 서양 방향이 저희가 이제 뷰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좋네. 와. 집에서 저런 뷰를. 와, 이것도 독특하네요. What a difference. 이쪽으로 보니까 예쁜 집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다른 집들은 이제 10년 이상 된 집들도 많고 해가지고 봄에 오시면 훨씬 더 예쁜 마을입니다. 네. 겨울도 예쁜데요. But the sun and the flowers. 요새는 오픈형 주방 많이 하죠. Where there used to be rain. 아, 주방 예뻐요. 보통 아파트에서 보면 설거지를 하거나 음식을 할 때 벽을 보고 요리를 하잖아요. 거실을 바라볼 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을 놓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노는 것도 항상 쳐다볼 수 있고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아, 어머님이 쓰시기에 굉장히 큰데요? 네. 꿈꾸던 로망이었어가지고. 꼭 주방 큰 거를 꿈꾸시더라, 우리 주부님들. 그럼 로망이에요. 시간을 높이기 위해서 집을 이쪽을 좀 더 넓혔어요. What a difference a day made. 냄새나는 음식들. 아이들이 가스불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가스를 이쪽으로 불을 빼버려가지고 그 위험은 또 덜했습니다. 네. 여기는 아이들은 못 들어오는 공간이겠네요, 그러면. 굳이 들어오진 않아요,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으니까. 네. 저희 집 전체가 다 놀이 공간이거든요. 아이고. 마음껏 뛰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조심조심! 조심조심!
귀여워. 아, 긴 복도가 있어서. 외부에서 나갔다 왔을 때 가장 먼저 여기서 손을 씻는 파우더로. 요새 손 씻기 정말 중요하잖아요. 바로바로 씻을 수 있게. 이 세면대 같은 경우에도 좀 수납장도 좀 낮추고 대신에 탑으로 올려서 아이들이 오자마자 이렇게 손을 바로 씻을 수 있게끔. 일어나 남은 잠을 깨워보는 샤워 타임. 저희 집 특색 중 하나가 변기 없는 욕실이에요. 아이들 한 번에 세 명을 씻기다 보니까 공간이 좁고 하나 제가 변기를 한번 부셔먹은 적이 있거든요. 정말? 엉덩이로. 그래서 좀 분리를 했습니다. 변기가 어디 갔어요? 이거 화장실 그러니까. 근처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변기는 저희 바로 맞은편에 또 바로 화장실이 있어요. 따로. 분리를 해서. 아, 따로. 아, 딱 맞은편에. 아, 이렇게. 분리하면 좋은 점 많아요. 집에 변기는 두 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또 하나의 변기는 바로 이곳에 또 있습니다. 바로. 아, 딱 변기만 딱. 남자 공용 화장 전용 화장실이에요. 제 애칭이 남자 한 명이잖아요. 되게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조금 그랬어요. 근데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편해요. 갑자기 나가야 되는데 급히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상황도 있으시잖아요. 네,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정리 잘 해놓으셨네요. 아이들과 저희들이 모두 잠자는 공간이에요. 재밌겠다. 저런 공간 진짜 좋아요. 여기서 숨어서 잘 안 나오거든요. 아니, 엄마 아빠가 차 들어 다니기 힘들게. 손 좀 들어가세요. 좁아서 안 돼요. 오, 안에 뭐 있어요? 아빠요. 아, 안에 뭐 없구나. 다시 나갈게요. 좀 더 크면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화장실 창고예요, 사실은. 방을 원할 때 하나씩 주기 위해서 방 세 개는 확보했습니다. 그럼 방이 세 개면 두 분은 어디서? 애들 조금 크면 저희 방도 어떻게 다락에 달아도 좀 만들든지 하려고 합니다. 뭐 아이들이 저희 장난감 갖고 노는 공간이에요. 천국이네요. 아, 저런 다락도 로망인데. 민지야, 나 또 좋아졌어. 여보세요. 민지야, 아빠 이제 올라간다. 그래. 저희가 이제 1층하고 이 다락이 있는데 아이들이 보통 다락에서 많이 놀잖아요. 좀 소리 지르지 않고 편안하게 좀 부르기 위해서 다락과 1층을 연결시키는 인터폰을 설치를 했었어요. 딸들이 진짜 좋겠다. 진짜 온통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네요. 주택으로 오게 된 계기 자체가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좋아? 어떤 면이 좋아? 숨바꼭질은?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온 세상이 물들 때면 눈꽃이 피어나 눈빛이 눈이 부신 너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한 네 손잡고서 전 눈이를 걸어 발자국을 새겨 이길 끝까지 걸어갈 거야.
집이 좋아졌어요. 사실 출근을 하면 편한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집 공간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애들 노는 거, 바라보는 것도 너무 좋고. 편안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가끔 뭐 출근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To the ones that we lost on the way, 'cause the dream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and the memories bring back.